인스트루멘팅 피닉스 위드 텔레메트리 파트 2에서 요 내용인데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텐데 이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둘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냐니까 대충 정도? 여기까지 언더 더 후드 있죠? 여기 위에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언더 더 후드 이하 또 다시 연결해서 할 거예요. 두 번, 에피소드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이첫 번째, 파트 1, 그죠? 텔레메트리 언더 더 후드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수작업을 해가지고는 이거 뭐, 그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그죠? There are many cases. 그,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투비 프로세스다. 프로세스다 바이 핸들러스. 이렇게 너무 이런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다 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뭐 자동화하자. 이 작업을 좀 자동화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파일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걸 좀 같이 볼게요. 응? 자, 지워놓고. 첫 번째 텔레메트리죠. 텔레메트리 퀀텀 텔레메트리에서 이렇게 칠드런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텔레메트리 매트릭스 스태츠D라고 하는 거 하나 추가를 했고 지금 여러분 이거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은 먼저 지금 중간 정도까지 읽어보시고 잠시 멈췄다가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읽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또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 다 설명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무진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stdio 넣었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요걸 전달했습니다. 매트릭스의 펑션, 매트릭 펑션을 호출했잖아요. 호출한 내용이 요겁니다. 그죠? 이전에 있던 것을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원래 이게 이전에 있던 거잖아요. 디폴트로 있던 거는 코멘트 처리하고 새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summary count 요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phoenix request duration 그리고 phoenix request count 요두 가지 이름으로 해서 뭐 유닛도 있고 뭐 태그도 있고 태그에 request path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결과값 요 리스트잖아요. 요 리스트가 어디 들어가냐니까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겠죠. 그죠? 이 자리에 딱 들어가서 텔레메트리 요 매트릭스 스태츠 D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 있느냐니까 우리가 믹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죠? 텔레메트리 스태츠 D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불러오는 것도 또 여기서 보시면은 텔레메트리 매트릭스 불러오고 막 여기서 막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네요.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주석으로 처리해서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퀀텀 텔레메트리 얘는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넣어줄 게 아니라 자동으로 피닉스 앱을 만들면 이게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또 요렇게 매트릭스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퀀텀 텔레메트리 매트릭스인데 얘들은 이제 딱히 필요하지가 않아요. 얘는 스태츠 리포트 있는데 얘도 뭐다 지워버릴까요 한번?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하던 역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네 퀀텀 우리 텔레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자동적으로 여기 스태츠 D 그죠? 얘가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요? 자, 해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는 안 나오겠죠? 끄다가 다시 볼까요? 끄다가 다시 피닉스 서버 구동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주석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예, 로그 인포 얘는 안 나타나죠? 그죠?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주석 처리했으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열고 다시 얘를 릴로드 하죠. 릴로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승과 동일하죠. 동일하게 돌아가고 데이터도 방금 눌렀어. 그 결과 데이터. 이승과 동일한 결과와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파일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파일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퀀텀 텔레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파일 자체를 통째로 다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매트릭스 EX죠. 이 파일 어딘가요? 이거잖아요. 얘를 지워버리더라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수작업을 하던가 수동으로 하던 것들을 예, 이 모듈을 이용해서 자동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자동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되어야지 뭔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요약 정리해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Let's take a closer look how it all works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디냐니까 conclusion 있고 next up 있는데 이 부분 아직 아니군요. 언더 더 후드에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이 부분만 읽어보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했던 방식과 지금 파트 2 방식이잖아요. 파트 2 방식에는 많은 걸 지워버렸어요. 많은 걸 지워버리고 이것만 추가한 겁니다. 이것만 추가했는데 이게 되는 이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설명돼 있어요. 이전에 했던 것들을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한 부분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기셔 주시기 바랍니다.